안녕하세요. 매너와삽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11화가 끝나고 진도준, 진양철을 노린 범인이 누구일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작품에서 반전이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 반전에는 반드시 타당한 개연성이 뒤따라야 합니다. 무리하게 어설픈 반전을 넣느니 차라리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었던 인물을 범인으로 책정하고 숨막히는 두뇌 싸움과 심리전을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원작처럼 이피록이 진짜 범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의견을 존중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작 스릴러의 범인은 범행 동기가 분명합니다. 만약 친아들이 후계를 못 이어받는다고 남편을 죽인다는 설정이라면 원작처럼 처음부터 이피록은 진양철을 매우 증오하고 있어야 합니다. 드라마에서 이피록은 남편을 존중하는 모습이었는데 중간에 아무런 빌드업 없이 단지 후계 때문에 남편을 죽인다면 과연 시청자들이 대단하다며 깜짝 놀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진성준, 모현민, 이피록을 제외하고 유력한 용의자들을 한 명씩 분석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인물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11화에서 범인은 한 달 전부터 진양철의 동선을 파악해서 범행을 준비했다고 나왔습니다. 한 달 전이란 단어가 포인트인데요. 오랜 시간을 공을 들여서 계획을 준비한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재벌집 막내 아들 10화에서 첫째 며느리 손정래와 둘째 며느리 유진아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모현민은 중간에 껴서 즐기는 것 같았고요. 굳이 이 장면이 왜 필요한지 궁금했는데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손정래가 먼저 유진아에게 도발을 했죠. 동서 팔자에 아들 없는 설움을 왜 여기서 푸냐고. 순양가에서만큼은 아들을 우선시하나 보네요. 유진아는 과거 진양철의 장자 승계 원칙 때문에 남편 진동기가 진영기보다 능력이 있음에도 사업 진행에서 밀리는 상황에 한을 품고 있었죠. 그런 유진아에게 아들이 없다는 공격은 큰 아픔으로 다가왔고 결국 참지 못합니다. 유진아는 손정래에게 모현민한테 그림을 사려고 했는데 손정래 너가 그림에 대해서 알기나 해? 라는 말을 하며 무식하다고 조롱했습니다. 그에 분노한 손정래가 유진아에게 커피를 들이부었죠. 저는 처음에는 이 장면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모현민에게 집중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보다는 유진아의 몸이 더럽혀진 것이 포인트였어요. 11화에서 진도준, 진양철을 죽이려 한 범인은 금융추적이 불가한 화조도로 대가를 받았었죠. 갑자기 이 그림이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11화 오프닝은 유진아가 모현민에게 그림을 구매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작품에서 그림과 연관되어 있는 인물은 모현민, 진성준, 이피록, 그리고 유진아입니다. 모현민, 진성준, 이피록을 제외하고 탐색해보는 중이니 오늘 영상은 유진아에 대한 내용이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제 한 달 전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보겠습니다. 진양철이 진도준을 이뻐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니 진영기, 진동기, 진화영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먼저 정리된 진화영과 진도준의 아빠 진윤기는 빼겠습니다. 진윤기 미스터리는 준비 중이니 다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영기, 진동기가 남는데 이들의 범행 동기를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진영기를 보면 원래는 장자 승계 원칙으로 후계를 물려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진양철이 그 원칙을 깨물었어 진영기는 아들 진성준과 함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범행 동기로만 보면 둘째 진동기보다는 조금 더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10화, 11화에서도 나왔듯이 진성준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지우고 직원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어떻게든 본사로 복귀하고 진양철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합니다. 진영기도 순양금융지주회사에 진성준을 꽂으려고 노력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비록 실패했지만 진영기 부자는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미리 한 달 전부터 아버지를 죽일 계획을 세웠을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진동기 쪽을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등장인물 소개에도 나와 있지만 형인 진영기보다 능력이 있는데 장자 승계 원칙의 최대 피해자였죠. 하지만 그것이 깨지면서 진동기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10화에서 진양철은 앞으로 제조업보다 돈놀이를 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진동기를 자기 자리에 앉힐 수도 있겠네 라는 뉘앙스의 대사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진동기는 반짝 잘 나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달 전부터 아버지를 죽일 계획을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진영기, 진동기 둘 다 아니면 대체 누구일까요? 11화에서 나왔지만
공통적으로 진양철의 아들, 딸들은 진양철이 아직 순양그룹의 중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도 주는 몰라도 아버지 진양철은 아직까지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재벌 2세 라인보다 3세 라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순양가에서 태어날 때부터 비운이었던 캐릭터가 한 명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장자로 태어나지 못해 능력이 있음에도 밀렸고, 본인은 아들로 태어나지 못해 능력이 있음에도 후계를 못 받을 수도 있는 여인, 바로 진동기의 장녀 진예준입니다. 진화영은 계속 자신이 딸이라서 진양철에게 인정 못 받는다고 생각했죠. 능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손정래도 유진아에게 아들 없는 서름이란 말을 썼던 것을 보면 이 작품에서 순양가는 딸들의 능력은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진동기도 진예준이 하나뿐인 자식이지만 아버지 진양철처럼 본인도 진예준이 딸이란 이유로 능력을 인정 안 하는 상태일지도 모르죠. 똑똑한 진예준도 이런 순양가의 불합리함을 인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 딸 구분보다 더욱 확실한 건 범행 동기입니다. 진양철을 죽여서 얻는 이익이 있어야겠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진영기와 진동기는 서로 가능성이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진양철을 죽이려고 계획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진예준은 다릅니다. 진양철이 후계를 아버지 진동기에게 물려주면 좋겠지만 확실한 후계가 없는 상태에서 죽는다면 진예준도 일정한 지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양철이 자신의 아버지를 제외한 다른 이에게 후계를 넘겨준다면 본인의 지분은 매우 작아지는 상황이죠. 등장인물 소개에서 진예준에 대한 설명을 보면 계산을 잘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진동기가 후계를 받고 본인에게도 후계를 인계해줄 확률을 계산해 봤을 텐데요. 현재 진양철의 눈에는 진도준만 보이는 상황인데 이 재산 승계 게임에서 패배할 확률이 높죠. 결국 진예준은 미리 범죄를 준비할 범행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1화에서 진예준은 진성준이 버린 김주련을 본인의 회사에 채용하며 순양가의 비자금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대담하게도 대놓고 진성준에게 그 비자금을 찾으면 가져도 되냐고 말했죠. 진예준은 돈에 대한 욕심은 물론이고 어떻게든 부를 얻을 수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모습이 할아버지 진양철을 쏙 빼닮았습니다. 남은 5화에서 과연 진예준이 활약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이피록은 진양철을 미워하지 않으므로 범행 동기가 약하다. 2. 진동기와 진영기는 후계 싸움이 끝나지 않은 관계로 한 달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다는 설정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3.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도 2인자였고 아들을 우선시하는 순양가에서 딸로 태어난 비운의 캐릭터가 있었다. 4. 그녀는 진동기의 딸 진예준이고 진양철이 확실한 후계자 없이 사망한다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분이 있다. 만약 아버지를 제외한 다른 누군가가 후계로 정해진다면 그 지분은 확실히 적어질 수 있기에 범행 동기가 있다. 5. 매너화섭은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다른 범인 후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화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